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라이벌들이 존재합니다. 짜장면과 짬뽕, 물냉면과 비빔냉면, 맥도날드와 버거킹, 그리고 뽀로로와 이꼭TV. 그건 아닌가? 아무튼 그런 라이벌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상당히 많지만 정말 옛날부터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던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창과 방패 대결. 그 제품들 둘이서 만약에 싸운다면, 진짜 창과 방패 대결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오늘 대결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 창과 방패 대결 1탄입니다. 꼬고리, 오늘 진짜 창과 방패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굉장한 녀석들 두 친구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도 하고 창과 방패의 대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자, 그럼 지금부터 창과 방패의 대결, 그 두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떠한 칼이든 모든 걸 잘라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칼갈입니다. 보자마자 내 몸은 굉장히 단단하다, 내 몸은 쇠떼기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은빛 플라스틱 몸. 그리고 자신에게 패배는 없다, X자 복근.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소재.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오줌이 찔끔 나오네요. 그에 맞서는 오늘의 방패, 엄청난 내구도를 자랑하는 안전화입니다. 무엇으로 내리쳐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악꿈치. 헐크의 다크그린 색깔을 가진 피부색.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친구에게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두 주인공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림칼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쓸어버릴 수 있다는 장미칼? 아니면 반짝반짝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진 광성검? 하지만 오늘은 그런 칼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칼들을 명품칼, 드림칼로 만들어준다는 이 칼갈이 때문이죠. 이 칼갈이의 자태 보세요. 전체적으로 은빛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생겼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플라스틱이네요. 그럼 반대로 이 안전화는 어떨까요? 딱 보기에도 엄청나게 안전해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요 앞쪽에, 와, 무슨 쇠가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단단해가지고, 원래는 여기를 이제 구부려가지고 이제 발 사이즈를 알거나 앞에 얼마나 남아? 이렇게 부모님이 물어보거나 이런 게 이제 거의 국룰인데, 눌러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단단해가지고 진짜로 여기에 쇠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칼갈이의 모양도 요 가운데 X 표시, 대적할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와, 가운데에 여기에 연마할 수 있는 쇠대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로 이제 칼을 넣어가지고 싹싹 갈 때마다 요 꼭지점 부분에 이제 갈리면서 이제 칼이 아주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게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칼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전화에 앞꿈치, 아까 쇠댕이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차가 앞꿈치를 밟고 갔다, 여기에 칼을 떨어뜨렸다, 아주 끔찍해! 너무도 끔찍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단단해가지고 진짜 어떤 걸로 내리쳐도 이거는 구겨질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안에 있는 발가락은 전혀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앞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지금 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그냥 나름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안전화이면서도 이제 신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안함은 보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 죄송합니다. 꼬고리. 흔히 쓰는 약간 무딘 칼, 무뎌진 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무뎌진 칼로 이제 과일을 썰면은 아주 밀려 들어가고 아주 그냥 잘 쓸리지도 않고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 칼갈이 가운데다가 이런 식으로 딱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쓱쓱 이런 식으로 그냥 칼을 갈아주시면 돼요. 쓱 쓱쓱쓱쓱쓱. 근데 좀 의문이 드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갈려요. 엄청나게 부드럽게 갈려서 이게 지금 갈리고 있는 건가? 이제 칼이 예리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갈리긴 갈리나 봐요. 이제 쇠가루 같은 것들이 여기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네요. 갈리긴 갈리는구만. 근데 되게 간편하긴 하다. 이게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만약에 지금 완전히 잘 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데요? 그냥 주방에 한 켠에 딱 두고 만약에 칼이 좀 무뎌졌다 그러면 그냥 쓱쓱쓱쓱쓱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그냥 신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불편하진 않네. 확실히 불편하진 않고 안에 쿠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앞꿈치에 쇠가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름 편한데? 말랑말랑하니 기분이 좋아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게 자 그럼 요 친구들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칼갈이부터 칼을 얼마나 예리하게 해주는지 조금 살짝 의문이 들긴 해서 이 칼갈이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TV 같은 데서 보니까 이제 정말 예리한 칼들은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썰더라고요. 한번 종이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죠. 자 충분히 갈아줬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갈면은 이거 칼 없어져요. 자 끝에부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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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그냥 쓱쓱 썰리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예리.. 잠깐만 뭐야 이거 찢어져.. 아니 찢어져라! 도가라! 자 종이가 잘 썰리긴 하는데 TV에서 봤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썰리진 않네요. 또 TV에서 봤던 것 중에 요런 토마토 같은 것들을 굉장히 얇게 이렇게 잘 썰더라고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썰어볼게요. 와 진짜 날카로워지긴 했다. 와 와 기가 막힌다. 와 진짜 얇게 잘 썰린다. 와 기똥차구만. 저 사실 토마토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뭐 잘 썰릴 수 있어요. 조금 단단한 녀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징그러운 오이를 한번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갈아두고요. 이 징그러운 오이 사나고님에게 이 영상을 바친다. 안전한지 안전한 효능에 꼬고리 정말 안전한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여기다가 발을 넣고 사실 뭔가를 좀 두들기거나 뭐 못을 밟거나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조금 위험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화 이 앞꿈치에다가 이 지점토를 넣을 겁니다. 이 지점토를 넣어가지고 이제 꽉꽉 채워놓고 두들겨 보는 거죠. 과연 지점토 윗부분에는 찌그러짐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요 신발 안쪽에다가 앞꿈치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 아주 맨들맨들하게 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로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의 망치. 자 과연 지점토는 무사할지 세게 한번 여러 번 내리쳐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3, 2, 1. 짜잔 망치가 사라지는 마술이었습니다. 자 망치 지금 본드 넣어가지고 지금 잘 고정시켜줬고요. 다시 3, 2, 1.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점토 꺼내볼게요. 아무렇지도 대박이야.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떤 실험할 거냐. 제가 지금 차에 와 있거든요. 앞바퀴로 한번 요 앞꿈치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서질 것인지. 자 시동 켜고 돌격하. 오 걸렸어. 덜컹. 걸렸어. 짓밟어. 푸셔. 오케이. 와 어떻게 됐을까? 아무렇지도 않아. 대박이야. 자, 이 두 친구의 성능을 알아봤습니다. 안전화는 정말 엄청나게 안전했고요. 칼갈이는 어떤 칼이든 엄청나게 예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둘 다 성능 테스트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창과 방패의 대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자! 창과 방패의 대결 첫 번째 선수 입장. 내 사전에 못 쓸 것이 없다. 공포의 칼갈이. 그리고 반대로 썰 테면 썰어봐라. 단단하기로 소문한 안전화. 과연
창과 방패의 대결 누가 이길지. 아, 기선제압으로 안조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지만 아, 표정에 아무 변화가 없는 안조나. 지금 발도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모습만 봐도 저는 오줌이 찔끔. 발도수를 보고도 표정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야! 패스입니다. 과연 안조나는 썰렸을 것인지. 썰리지 않았습니다! 안조나! 안조나 승리! 아, 뭐 하는 건가요? 반칙인데요? 계속 써놓냅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다.